오늘 서명운동 나가셨죠? 네. 네, 오늘 나가신 곳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역에 나갔습니다. 네, 서울역에.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네. 서울역 그 서명 받으실 때 마이크 잡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러서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네. 서명운동을 계속 해오셨는데 전국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서명하는 게 처음에는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 한 명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받고 나면은 이게 또 동기부여도 되니까 더 많이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명했던 그 방법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서명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네. 그거 한번 비법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공산주의 반대, 미군 철수 반대, 이제 적화통일 말고 자유통일로 가자 이거를 외치다가 이제 꼭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계속 말 걸고 해달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뽑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잘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부장이죠, 백부장. 네. 네, 어제 이제 2주 만에 백부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어디로 또 서명 받으러 가셨나요? 오늘은 인사동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인사동 어때요, 분위기는? 저희가 전에는 광화문에서도 했었는데 광화문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인사동은 다양한 연령대로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청년분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계십니다. 네, 이제 백부장에서 천부장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각오 한마디. 네, 항상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오라고 하면 주님께서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항상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항상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더 열심히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기 위한 천만 서명 꼭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오는 사람들 만났을 텐데 또 인상 깊었던 사람 있으면 한 분만 소개해 주시죠. 네. 어르신 두 분이 계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자유통일 위해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만 했는데 오히려 그래 우리나라 정말 자유통일 해야지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안 돼 이러면서 오히려 와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 손 붙잡고 오히려 기도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와 감동을 받고 힘을 더 오히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하면 됩니다. 무조건 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붙여주시고요. 네, 마지막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년분들 저희 많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시고요. 무조건 저희가 여러 말 할 필요도 없고 단 한마디 저희 자유통일 위해서 서명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서명도 많이 해주십니다. 다 같이 밖으로 나와서 힘내서 천만 서명 앞장서서 서명 붙는데 힘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명운동 또 오중에 다녀오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 말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그래도 비가 와도 나가니까 나가고 또 외치니까 한두 분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났는데 네. 특별히 뭐 감동된 만남? 또 서명해주면서 약간 그런 거 있죠? 네네. 그런 분 있으면. 네. 한 분 계셨는데, 어떤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외치고 있으니까, 원래는 다가가도 사실 잘 안 해주시는데, 먼저 일로 오라고 하시더니, 이제, 뭐 때문에 서명 받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뭐 주한미군 철수 반대, 공산주의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걸 안 해주는 사람은 비정상 아니냐고,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완전 사이다가 퐁퐁퐁 네 그랬군요. 전국의 청년들에게 서명운동 하자 네. 큰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청년들
분들이라서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일단 나가면 하루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오셔가지고 같이 천만 조직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